당근입니다. 잘 보세요. 요렇게나 엄청 드십답니다. 직접 집에서 담가 보세요. 가을 찹쌀 고추장 항아리에 담았습니다. 만든 지 3일 만에 항아리에 담았고요. 중간째 항아리로 하나 가득 나왔고요. 그 다음에 단지기로다가 두 단지 나왔고요. 그 다음에 바로 먹을 거 해놨습니다. 올해는 된장도 담갔고요. 간장도 담갔고요. 그리고 고추장도 마지막으로 담갔습니다. 내가 직접 해먹는 찹쌀 고추장. 익으면 엄청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이 된장도 간장도 고추장도 직접 담궈 먹기입니다. 집에서 담궈 먹으면 엄청도 맛있어요. 엄청도 맛있게. 엿기름 만들기. 겉보리를 엿기름 만들려고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싹이 엄청도 잘랐습니다. 겉보리 한 마리를 엿기름 기르고 있습니다. 이제 이렇게 일주일 만에 싹이 참 잘나가지고 널면 됩니다. 속꼬리로 두 속꼬리 되었습니다. 엄청 싹도 잘났네요. 요거 엿기름 겉보리로 한 마리 기르면 한 7kg에서 8kg 가루가 나온답니다. 이제 널었다가 뿌리 따고 싹 따고 해서 방앗간에 가서 빻으면 되는 거랍니다. 엿기름 기르기 참 쉽죠. 속꼬리에다가 요렇게 받쳐놓으니까 싹도 넣고 이쁘게 엄청도 이쁘게 됐습니다. 올해도 엿기름 기르기 성공입니다. 찰칵 인증샷 찍고 널기. 엄청도 잘 됐어요. 엿기름 잘 길러졌어요. 이거 방앗간에 빠서 1년 동안 식혜도 해 먹고 그럴 겁니다. 가루 빠서 찰칵 인증샷 찍었습니다.